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병사들에 대해서 노 마스크 실험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군을 대상으로 직접 생체 실험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주 놀라운 지경의 이런 지시였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국방부는 군내 방역 지침의 일부 완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청와대 회의에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 면역 여부와 사망 확률 테스트를 해볼 것을 대통령이 정군에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서 군별로 노마스크 정책 실험 시범 부대까지 이미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방에 나서서 적과 싸워야 할 군인들을 생체 실험을 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군의 용도가 바로 이런 것인가 하고 아주 아이언실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칫 군 전체가 아주 무력화되고 우리 군을 오히려 해치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도 보아지는데, 하태경 의원은 분명히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다, 생체 실험 같은 그런 지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은 면역, 집단 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그리고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 사례이자 연구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정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관찰과 테스트를 해본다는 겁니다. 우리 장병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실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쉽게 말해서 백신을 맞은 병사들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걸리는지 아닌지를 이 변이 대응성과 관련해서 테스트해보고 죽는지 아닌지 치명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서 시범 사례로 삼으라는 이야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이 마스크를 벗으면 변이 바이러스에 걸리는지 아닌지 이 대응을 해보고 죽는지 아닌지 이 치명률을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안 죽으면 치명률이 낮다, 죽으면 치명률이 높다, 뭐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안전조치를 말에 대놔놓고 우리 장병들에게 뭔가 조치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에 무작정 노출시켜놓고 우리 장병들을 실험한다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K-방역 홍보를 위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걸고 사실상 생체 실험을 지시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결정되지 않는 군내 방역 지침 일부 완화 방안을 두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한다 이렇게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하태경 의원실에서 발견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효과, 즉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태경 의원실이 밝혔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하태경 의원실이 지금 제보를 받아서 폭로한 내용인데, 집단 면역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치명률은 얼마나 많이 죽나? 자, 100명 중에 몇 명이 죽나? 이런 것까지 지금 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 마루타 시험을 하는 것 아닌가. 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 군 장병을 이런 용도로 쓰려고 문재인은 작정을 했나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게 이하 부대에 노마스크 실험 대상 부대 지정을 했는데, 자, 총 5개 대대입니다. 한 개 군단 사령부와 육군 모 사단 서부, 동부의 모 사단 각 한 개 대대, 또 모 군단 사령부, 해군 모 함대 무기 지원 대대, 공군 제 전투 비행장 예하 대대, 또 해병대 1개 대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부대까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대까지 지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걸 보고 지금 각 부대별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마스크를 벗겨가지고 이들이 실제로 이 치명률이 얼마인지 걸리는지 여부 이런 것을 살펴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다. 자, 우리 군 부대가 이 북한 간첩을 잡고, 아니 북한 그 군에 대응하고 또 유사시 전투를 해야 될 사람을 이렇게 테스트, 생체 실험과 같은 이런 실험을 하도록 삼았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하태경 의원실에서 밝힌 이 내용이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국방부는 이 전날 브리핑, 전례 브리핑에서 영내 활동에 관해서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 이는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결정되고 협의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공식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누구누구 부대, 어느 사단, 무슨 부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문을 띄워서 할 일이 아니다. 이미 그건 다 협의를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지. 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고 또 문재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이게 그게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부성찬 국방부 대변인은 군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동안 민간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민간보다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다. 피로감이 누적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풀어라 이 말인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 그러니까 피로감이 누적된 것은 코로나 피로감이 누적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누적돼 있습니다.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 자영업자들이고 그런데 군 장병들이 한해서만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치명률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체 실험용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8.4 청와대 정군 지휘관 회의 보고 지시사항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앞서 제가 보내드렸던 그런 자료를 공개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8.4 청와대 정군지휘관회의 당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박경미 대변인은 장병 백신 접종 보고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집단 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대통령의 말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반 국민들이 집단 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 이미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을 생체 실험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적용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박경미 대변인도 대통령의 지시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자 이거를 문제의식을 갖고 쳐다보니까 바로 군인들에 대해서 생체 실험을 하는 거다. 마루타 실험이다. 자, 군인들 그런 용도로 군을 보낸 거 아닌데 왜 이러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제 브리핑한 내용 정도고 아침에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 중이라서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 자,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 왔다. 우리 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투에 투입될 군인들인데 자 북한에도 성군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군 군이 먼저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군인들을 이렇게 백신 이 접종을 하고 난 뒤에 이 마스크를 벗겨놓고 나중에 얼마나 치사율이 되는지 이런 알아보는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보낸 줄 아나 이젠 정상 국가도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청와대와 국회부터 먼저 해봐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걸 왜 병사들을 대상으로 시험하냐 군인들을 마루트로 이용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정말 무시무시한 문재인 그의 정체가 또 한 번 드러난 것 아닌가 우리 군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 농축되어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 우리 군에 대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 이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를 보면은 너무나 이게 자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